여기? 반갑습니다. 정육점 아니에요?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숨은 맛집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불렀어요. 아니 그게 뭐하는 집인데요? 바지락 갈고 있어. 오늘 같은 날 딱이죠. 들어가면 자, 가게가 좀 작아요. 작은데 좀 푸근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참 좋아요. 이것도 우는 아이 앞에서 먹어도 효과 있긴 하네요. 그럼요. 칼국수가 나오면 푸짐한 양이 한 번 놀라고 맛에 한 번 더 놀라요. 아니 조개가 바지락이 저렇게 많아요? 일단 면발은 엄청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요. 면발이 예사롭지 않아요. 살아있네요. 네. 아이고. 또 국물이 웬일이야. 바지락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? 그래서 엄청 시원하고 겨울철 되면 항상 생각나는 메뉴예요. 아, 색깔이 딱 좋아요. 겨울이면 항상 생각난다는 바지락 칼국수집 바로 여기입니다.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칼바람 피해 바지락 칼국수 맛보러 온 손님들이 가득한데요. 사장님, 바지락 칼국수 드세요.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의 손이 바빠집니다. 손으로 바로 썬 칼국수면을 팔팔 끓는 미국물에 넣고요. 바지락. 싱싱한 바지락도 듬뿍 넣어 한 소끔 끓여주면 정성과 맛으로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바지락 칼국수가 완성됩니다. 아, 저 색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? 바지락 좀 보세요. 많이도 넣으셨네. 바지락 꽃이 폈네요. 직접 반죽해 썬 면발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. 면발이 뭐가 있어요, 지금. 나이 많은 어르신 손님들이 많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부모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쓰는 동네 맛집 사장님. 요 통통한 바지락 좀 보세요. 그 마음을 아셨는지 동네 어르신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. 무슨 바지락 밥이에요? 울고 싶은데요. 딴 데서 먹은 바지락이요. 싱싱하고 이거 보세요. 땡글땡글하니 응?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. 이 집에는 손국수잖아, 손국수. 손으로 밀어가지고 칼로 썰잖아, 이렇게. 늑덩늑덩하게 칼로 썰어서 그래서 더 맛있어요. 저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럽네요. 얘 넘어가는 식감도 부드럽고요. 제 앞에서 그거 드시면 저 울 거예요. 저는 소리만 들어도 얼었던 몸이 녹는 것 같은 동네 맛집의 바지락 칼국수. 저렴한 가격에 양까지 푸짐하니 온 동네 사랑받는 건 당연지사겠죠.